뉴스를 쪼다. 저희가 지금 정치권의 뉴스의 인물들을 계속 지금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저희가 이제 화제에 올릴 인물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집권당의 대표인데요. 추미애 대표가 왜 요즘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가요? 추다르크. 아, 따르르크. 예. 따르르크. 네. 저하고 동갑입니다. 아, 동년배. 58년 개띠요? 아, 그렇다. 네. 예. 네. 치과 치료를, 네. 전문의 다하는 치과 치료를 받으셔가지고, 네. 최근에 화제가 됐죠. 네. 우리가 큰일 치르고 나면은 사실은 이가 흔들흔들 하긴 해요. 그래서 이제. 아, 예. 네. 이번에, 우리 솔직하게 말합시다. 왜? 네. 그쪽 얘기를 보면은 치과 치료를 받느라고 임종석 비서실장을 네. 못 만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치과 예야 다음날을 미룰 수도 있고 일주일 뒤로 미룰 수도 있고 그리고 아마 이제 5월 10일 날이 대통령 취임이고 네. 5월 11일이면 집권당 대표가 얼마나 바쁘겠어요? 맞습니다.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데 네. 근데 그걸 3시간이나 자기 일정을 빼요. 네. 치과라는 건 냉장, 급성 냉장처럼 바로 막 이렇게 굴르기 때문에 가서 치료받고 이런 건 또 아니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대공사를 하는 건 사실은 이제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우는 건데, 어찌됐건 이유는 그렇게 돼 있다가 이제 예, 또 임종석하고 또 껴안고, 꼬 장미 주고 네네.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화제의 중심에 있는 추다르크입니다. 사건이 그런 거죠. 네. 저는 추다르크를 보면서, 야, 이분이 참 스킨십이 강하구나. 왜냐면 안규백 의원 있잖아요. 네. 예, 그 쉽게 말하면 안규백 의원을 자른 거잖아요. 당 사무총장. 사무총장에서 선거를 이끈 사무총장을 네. 선거가 이겼는데 패를 했어. 저기 대통령 당선증 받아온 사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네. 근데 네. 그 양반을 네. 이렇게 안 하려고 하니까 네. 그 양반이 피하는 네. 이런 동작도 나왔었고 네. 또 임종석 그 실장이랑도 사이가 안 좋다 했는데 네. 이렇게 또 포옹을 하는 그래서 저는 정말 포옹의 여왕이다. 근데 그게 이게 저는 나쁘게만 보이지가 않는 게 늘 여성은 남성들이 포옹하면 저 포옹하는 척 좀 한번 해보실래요? 그럼 이렇게 빨게 이렇게 이런 식이었잖아요. 근데 저는 여성 그 저 정치인이 과감하게 포옹을 주도적으로 함으로써 이게 아 이 양반 진짜 간단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우리 이 프로가 굉장히 형이상학적이고 그 정치를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고퀄리티의 프로인 줄 알았는데 네. 이렇게 말씀을 초기부터 형이하학적인 포옹 이런 걸로 가니까 그런데 네. 저는 아주 참기자이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인 그 정말 고퀄의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참기름 기자 라는 뜻입니다. 왜 지금 추미애 당대표가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느냐. 네. 첫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거에 이긴 당인데 선거를 이긴 총실무 책임자가 사무총장인데 사무총장을 자르고 그러니까 선거가 지금 이겼으면 집안 잔치를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뭔가 이게 논공행사를 해서 그렇죠. 없는 자리도 줘야 되는데 이긴 사람들을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넣는데 그 과정에서 또 사무총장을 누구를 시키느냐 막 이거 가지고 논란이 됐고 네. 그다음에 당이 그 선거를 이겼는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때는 이제 주역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당에서 보면 아 정말 우리 후보가 너무 잘했을 때 이렇게 되는데 추미애 당대표는 이건 당의 승리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좀 했나 봐요. 그래서 우리 당이 이제 우선이 돼야 된다. 그래서 심지어 내각 추천권을 당에 달라. 맞아 맞아. 그래서 당에다가 장관 추천위원회인가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데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그걸 갖다 받아들이겠습니까? 어따 대고 지금 우리 대통령이 지금 꽃으로 이게 돼가지고 중심이 돼야 되는데 왜 당이 물론 당도 공을 인정을 한다고 말로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자기의 인사 드라이브도 걸고 뭐 개혁 드라이브도 걸고 그래야 되는데 당이 거기다가 뭐 더군다나 장관을 갖다가 당에서 막 하려고 하니까 현실적인 필요는 있지만 국회하고의 관계를 생각을 하면 현역 의원의 입각이 필요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당이 막 장관 추천 인사회를 만들어서 네. 대통령 인사권을 갖다가 마치 당에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뭐 장악을 한다는 표현까지는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하니까 문제가 생겼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소소한 인사 자리나 이런 거 가지고서 추미애 당대표가 자기 사람을 막 심으려고 한다 이런 네. 이제 논란이 좀 벌어졌나 봐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곧 저희가 얘기가 나오겠지만 김민석 전 부산대표. 그러니까 김민석 의원은 전 의원이었는데 네. 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하면서 만드니까 그 민주당이라는 당을 갖다 만들어가지고 이름을 갖다 당 이름을 획 거기다가 선거에 등록을 해가지고 민주당이 민주세력의 뿌리이고 역사이고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새정치연합 새정년이 민주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싶어 한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확 줘볼까요?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저 추 대표는
김민석 의원을 밀어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추미애 의원이 네. 처음에 당, 그 정치권 들어올 때 그 당을 출입을 했었거든요. 네. 96년 총선 때인데. 네. 그때 이제 그 추미애 의원이 들어왔었고, 김민석 의원도 아마 그 전후로 해서 아마 들어왔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소장 개혁파 의원들로 해가지고 연배도 또 비슷하고 그러니까 둘이 기본적으로 초선 의원부터 친했어요. 그거는 맞는데, 그 이후에는 소위 그렇게까지 가깝다는 거는 저는 잘 못 느꼈는데, 지금 제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그 더불어민주당 수집한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당에서는 정자도 그런데요. 미스테리라고 그런대요. 미스테리다. 왜 그러냐. 왜 추미애 당대표가 왜 저렇게 김민석 전 의원을 챙기려고 하느냐. 근데 두 사람인데, 추미애 당대표는 정치적으로 본다면 그거는 고마워한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민주당이 합당을 해옴으로써 민주당이라는 약칭을 쓸 수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그 민주당의 적통성을 되찾게 해줬다. 이런 면에서. 물론 뭐 인적 구성이야 당연한 거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서 고마움을 하는데, 근데 그것만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모르는 거 빚진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민석 전 의원을 그렇게 챙기, 김민석 전 의원이 지금 추미애 당대표의 최측근인데, 네. 그러면서 추미애 당대표를 갖다가 최측근으로 했던 이제 보좌관 분이 있었나 봐요. 제가 이름까지는 안 봤는데. 네. 그분이 오히려 민변할 정도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당내, 그러니까 그 추미애 당, 저 대응대표를 둘러싼 어쨌든 간에 그 내부의 이너서클에서 어떤 대체의 상황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한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생각을 해봐요. 뭐냐면 추미애 당대표가 이렇게 정치협정을 쫙 이렇게 보면 그분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김대중 대통령 아니에요? 마그렛 대처하고 김구 선생으로 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마그렛 대처라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네. 이게 정치적인 어떤 노선상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데. 영국도 완전 정통 보수 아니에요? 근데 마그렛 대처의 특성이 뭡니까? 그 철의 여인. 네. 자기가 한번 생각하면 밀고 나가는 돌파력, 추진력. 그 부분이 있어요. 추미애 대표도요, 사실 정치협정 이렇게 보면은 대단한 사람인 게, 사실 이제 세탁집소 집딸로 태어나가지고서 이제 뭐 저 한양대 들어가가지고서 거기서 사시가 됐는데, 남편이 뭐 장애인입니다. 그 다리를 저는 다 장애인인데 그분하고 연애 결혼을 했는데 집안에서 더군다나 또 이분은 호남이에요. 남편은 당대표는 또 대구죠. 그때 당시에 이 영호남의 결합이라는 게 저는 그 당시 환영받았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 결혼 밀어붙인 거 스토리도 굉장히 저는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도 또 DJ에 대해서 충성심.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을 굉장히 후보 시절에는 밀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막 대북 송금 사건이 나니까 노무현 대통령 비만하 비판하고 막 이러면서 그렇죠. 하다가 나중에 탄핵에 찬성표까지 던졌어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한다 하면서 그 모든 책임을 국회에 전가시킨다 한다면은 이것은 의미가 없다. 그러고 나서 또 3부 1배 해가지고 했는데도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또 노무현 대통령의 또 열렬한 지지자가 되고 또 복귀해가지고 또 당. 그러니까 이런 본인의 어떤 그 이게 저는 여기에서도 좀 나타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분의 지금 생각에는 아이 당이 이번에 이렇게 공을 세웠는데 또 자기 공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 친문계열 소위 말하는 나의 공을 갖다 제대로 인정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기본 인식에서 뭔가 하나 본인이 내가 내 인사, 사람 쓰는 거, 인사에 관해서 내가 나의 뭐를 관제시켜야 한다는 게 꽂혔으니까 그거에 너무 이렇게 좀. 그러니까 김민석에 대한 애정이나 무슨 빚진 거나 이런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정당성 확보, 자기 의지를 그리고 관철해내는. 그리고 나의 입지. 그러니까 당의, 내가 입지를 확보해야 소위 말한 새 정부에서 여당이 좀 뭔가 청와대의 관계에서도 좀 더 수평적인 관계가 되고 좀 더 발언권도 생기고 좋게 해석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것도 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네, 저는 이제 이런 방향에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오늘의 우리 포인트는 장미 한 송이다. 네. 장미 한 송인데. 자, 이 얘기부터 좀 풀어보면. 네. 나는 이제 추미애 대표의 추다라크가 밀고 당기는 밀당연애는 별로 안 해보신 것 같아요. 지금 얘기 듣고 보니까. 네. 장미 한 송이라는 거는 장미 백송이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요거 한 송이. 장미, 그렇죠. 요 장미 한 송이. 네. 장미 백송이는 결혼 기념일 날 보내는 게 장미 백송이고, 장미 한 송이 언제 보내느냐? 네. 삐진 애인 달래일 때 보내는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장미 한 송이라는 책도 나와 있고, 노래도 있고 그러잖아요. 네네. 이제 이게 장미 한 송이를 임종석 실장이 들고 와서, 30년 지났었는데, 마음은 대통령이 마음이. 이거 사기는 내준두고 사는데,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이 실려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추미애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인쇄가시는 게 한송이밖에 안 있어요. 인쇄가기 한송이만 보내셨네 이랬어요. 네. 정말 뭔가 이게 막 뼈가 느껴져요. 네. 그속에. 자 그렇다면 추미애 대표도 아마 알았을 거예요. 장미 한송이라는 게 그렇고 그런 사연에
한성이라는 걸. 그런데 한번 비틀어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님, 나 사실은 삐졌었거든요. 네네. 아, 나를 네. 가볍게 보지 말아요. 나를 가볍게 보지 말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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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와 원래 장미 한성이 임종석 씨가 두 번째 왔으니 내 만나 줍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장미 계속 와야 됩니다. 이런 뜻. 멋있네요. 아, 그래요? 네. 아, 뭐 치사하게 밀당을 해요. 확 그냥. 확 지르고, 지를 때 지르고, 이런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네. 이 추미애 당대표가 이끄는 당, 어쨌든 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이 당청 관계. 지금 어제 뭐 오원식 원내대표 됐는데 그 양반도 뭐 수직 평적으로 가져가겠다. 어느 원내대표 그렇죠. 당선되면 그 얘기가 그렇게 안 되는데. 근데 이분은 저기잖아요. 친문은 아니잖아요. 친문은 아니죠. 네. 근데 이 추미애 당대표가 이끄는 더불어민주당 여당인데, 10년 만에 지금 여당이 됐어요. 당청 관계가 정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수평적인 관계로 가면서 추미애 당대표는 자기 발언권도 행사하고 뭐 이런 관계로 갈까요? 아니면 결국 추미애 당대표도 어쩔 수 없이 수그리 이렇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 보이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권한을 좀 이렇게 나눠주느냐 이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진행된 걸로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장미 한성이 보낸 데서 드러났듯이 추 대표한테 하고 싶은 말은 추 대표 내가 알아서 챙겨줄 테니 덤비지 마. 지둘러. 아, 좀 지둘러. 네. 어, 좀 지둘러. 네. 아, 이게 이렇게 지금 일주일도 안 지났는데 벌써부터 이러시나. 네. 아, 우리 서로 알잖아. 네. 근데 이런 메시지가 장미 한송이에 담겨 있다고 보고 일단 김민석 민주연구원장 하도록 배려했잖아요. 이제 이런 데서 보다시피 추미애 대표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 이제 당직 인선은 좀 서두르는 감이 제가 보기에는 있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뭔가 사인을 보내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추미애 대표가 어떻게 거기에 호응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적절한 황금 분할의 그 권한 배분이 이루어질 것인지 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저는 박 부장님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이 양반이 법무장관 사실 뭐 좀 희망한 이런 철이 있었어요. 예, 그렇죠. 그거 보니까 요즘 블로그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추미애 vs 강금실 이런 화제가 또 되더라고요. 왜냐면 강금실 전해철은 아닙니까? 아니에요. 강금실 법무장관 노무현 전 대통령 대사 시켜가지고 엄청난 화제가 일으켰잖아요. 예. 이 양반도 판사 출신이긴 하지만 예. 법조 떠난 지 오래되고 어쨌든 그 영남 지역에 소위 말하는 그 검사 경력이 없는 법조인인데 어쨌든 여성 법무장관 아니 심부장 나도 이 말 한번 써봅시다. 네. 일개 장관 네. 근데 집권 여당의 대표로 지낸 사람이 일개 장관으로 갈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그거는 가면 옳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예. 그런 얘기들이 돈대요. 네.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돈이 원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집권당 저 여당 출입이라는데 물어봤더니 예. 한때 그런 얘기가 돌아왔는데 그건 확실하지는 않고 네. 지금 이 양반이 선거법을 받고 있는데 지금 2심까지는 무죄가 났지만 사실이 있기 때문에 법무장관은 실질적으로는 어렵다. 네. 근데 이제 아마 호사가들이 네. 법무장관 한다더라 그러면 강금실하고 비교가 되고 이런 초대 네. 그 진보 정권의 초대 법무장관에 다하다가 되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잠자답을 하게 되는데 그러네. 우리 여당 출입기자 말로는 이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서울시장 후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서울시장 후보 나오면은 박 부장 찍으실 거예요? 물론 경기도민이지만 어떨 거야? 아니, 물어보고 봤는데 아니 저는 저는 이 욕심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싶은데 추미애 장관 아니 추미애 그 대표를 두고서 야 여자가 욕심 많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근데 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반대인 게 남자들이 무슨 김대중계 동교동계 무슨 뭐 YSK 정동영계 남자들이 말하는 개라는 게 뭐예요? 다 사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누구랑 누구랑 사이 안 좋고. 갑이 아니고 겹이죠. 그렇죠. 네. 다 사이 안 좋다는 얘기인데 그 사이 안 좋은 건 다 욕심 부려서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네. 그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개라는 거 자체가. 네. 근데 저는 왜 추미애 대표가 자기 지분을 요구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걸 욕심이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아마 기존 정치권에 여자가 남자가 욕심을 부리면 야망이 큰 거고 여자가 뭘 하겠다고 하면은 아, 저 여자 욕심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 우리나라의 여성 정치인들이 되게 희박한 숫자잖아요. 저는 추미애 대표가 자기가 원하는 정치적 방향대로 그 뭐 욕심이다 뭐 이런 비난들 개인적인 비난들 상관하지 말고 차곡차곡 스텝을 밟아갔으면 좋겠어요. 저 훈훈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다 그러니까
이 추미애 당대표는 기존에 이제 노동위원장 하고 이럴 때 보면은 상당히 강골로 보이지만 또 이게 국익이나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또 자기 원칙 소신 관철하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 목숨 소모하거나 법통과 시키고 이럴 때 그런 어떤 좀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본인의 추사력의 역할을 해준다고 하면 네. 서울시장 아니라 그 이상도 저는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 이상은 대통령 아예 뭐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훈훈하게 저희도 한번 훈훈하게 해야 되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